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저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사역 중에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은 가족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요. 형님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리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뇌출혈을 고칠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는데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저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다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말렉 군사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했던지 다윗의 병사들 중에는 이성을 잃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꾸물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뒤를 뒤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장면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지요. 제사장의 옷 에봇을 붙들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력한 순간이라면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싸우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들보다 큽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다양한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